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이 차량은 2003년 링컨 타운카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정확히 어떤 차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등록증에는 타운카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종이 무슨 차종인지 알 수 있었고요. 보통 중고차를 제가 수출함에 있어서 국산 대부분의 차량들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외제차들은 저 역시 모른답니다. 그리하여 보통 매집을 할 때 사진을 받은 후에 그 사진을 그대로 바이어에게 전송합니다. 그 후에 바이어가 이 차를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 그 사진을 토대로 결정을 하겠죠. 그 후에 사고가 없다면 그리고 가격이 맞다면 이런 식으로 매집을 해서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곳에 도착하게 된답니다. 자,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는데 뭐 어떠셨나요? 지금 공간이 협소합니다. 공간이 협소해서 비교적 큰 그림으로 찍어드릴 수는 없었고요. 다시 한 번만 간략하게 빙글빙글 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비가 보슬보슬 내리면 우리 개구리 친구들과 맹꽁이 친구들이 사정없이 기지개를 펴고 봄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요. 춥죠? 추워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저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겨울 잠바를 착용을 했습니다. 정말 추워요. 영상을 찍다가 한 중간쯤 다시 잘라버리고 잠바를 입고 와서 다시 찍는 거예요. 추워가지고 촬영을 진행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 정도로 오늘 날씨가 매우 쌀쌀해요. 기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자, 링컨이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여기는 타운카라고 R자가 있습니다. 원래 TOWNCAR R이 있는데 R 엠블럼이 어디로 날아갔어요. 그리하여 카 CA만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후방 감지기, 후방에 반사경이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측면에 요거는 차주분께서 붙여놓으셨겠죠. 그리고 뭐 휠에는 링컨이라고 적혀 있고요. 살짝 부식이 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태가 매우 올곧은 그런 차량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차량 요거 되게 신기해요. 잠시 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엔진이 그냥 얼핏 보기에 요즘 엔진 같지가 않고 굉장히 무슨 옛날 엔진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 엔진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제가 이 본네트 열어가지고요 엔진 형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캐브레타는 아닌 것 같은데 캐브레타 같은 느낌? 자, 지금서부터 본격적으로 2003년 링컨 타운카 차량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링컨 차는 수출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계 차는 특히 수출이 잘 나가지 않아요. 뭐 독일이나 유럽 쪽 차량들은 바이어들이 서로 하는데 이상하게 미국 차는 싫어하더라고요. 물론 미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는 않겠죠. 자, 전면부 범퍼 비교적 깔끔하고요. 밑에 하단부에는 에어덕트가 이쁘게 잘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전면부 그릴에 우리가 통상 알 수 있죠. 이 마크가 요즘에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겠죠? 이 링컨 고유 특유의 이 마크가 그냥 네모 무슨 광 같은데 십자가가 박혀있는 그런 형상의 링컨 마크가 붙어있는 걸 볼 수가 있답니다. 자, 전면부 본네트 굉장히 깔끔해요.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찌그러지거나 흠집 나거나 도장이 막 너덜거리는 그런 형상은 전혀 없는 완벽한 상태다. 자, 전면부 유리도 마찬가지예요. 스톤 칩에 의한 파손, 어떤 금감 혹은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형상이 왜곡된 그런 부분들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비가 와가지고 저도 시야로 확인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샤시 번호가 좀 전면부 유리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수출 차량들 대부분 여기 이런 식으로 샤시 번호가 있어요. 이거 가려야겠다. 샤시 번호가 이런 식으로 수출형은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포드라고 적혀 있네요. 아, 포드가 아닌가? 저 뭐라고 적혀 있지? 아, 패스. 아, 몰라요. 자라. 아, 링컨 찍다가 갑자기 포드 얘기하니까 생뚱맞네. 자, 운전석 측면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군데군데 이렇게 살짝 부식이 좀 있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상태가 올곧은 굉장히 날렵하고 전체적으로 큰 이 차가 굉장히 커요. 이게 왜 이렇게 차가 크지 갑자기 보니까. 우리나라 차 1.5배 정도가 되는 길이를 갖고 있는 굉장히 거대하고 길쭉한 그런 차량임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이 알 수 없는 번호가 있습니다. 뭐 1, 2, 3, 4, 5, 6, 7, 8, 9 로또 추천. 아, 죄송합니다. 로또 번호 추천기는 아니겠죠, 이게? 설마? 이게 뭐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1차원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잠시 드는 게 우리 번호키 있잖아요, 집에서. 현관에서 쓰는 번호키랑 같은 원리에 작동하는 장치 같긴 한데 정확히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 차를 자주 사는 게 아니라서 저 역시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장치네요. 근데 단순히 생각해 봤을 때는 그냥 번호키 같아요. 근데 이 번호키를 어떻게 활용하지? 1, 2, 3, 4, 하나가 두 개 있는데
일단 모르니까 패스. 자, 저 모르고요. 저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지혜를 댓글로 통해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 외제차인데도 불구하고 요 친구는 부식이 군데군데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독일차들은 부식을 아무리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데 요 친구는 지금 군데군데 부식으로 인해가지고 보이시죠? 부식으로 인해가지고 그 모습이 약간 흉물스러운 그런 모습임을 알 수가 있답니다. 지금 저 안에도 무슨 장치가 있는데 굉장히 올드예요. 좌부 부식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차가 2003년이긴 하지만 현대의 많은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 잠시만요. 그러니까 같은 연식의 독일이나 여기도 부식이 살짝 있네. 같은 연식 여기도 썩어서 너덜거리죠 지금. 같은 연식의 독일이나 유럽차에 비해서는 상태가 좋지가 못해요. 신기하네요. 지금 다 부식으로 너덜거리죠 지금. 좀처럼 볼 수 없는 외제차의 형상입니다. 와 저 앞에도 다 썩어서 너덜거리네. 왜 이러지 이거? 그죠? 지금 다 보이시죠? 겉에만 말짱할 뿐, 아 이거 완전 속빈강정이네 이 친구. 하부는 이미 다 부식으로 존먹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는 뭐 어떤 엠블렘이 탈착한 모습이에요. 구멍이 뚫려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엠블렘 같은 게 붙어 있다가 바람에 의해서 밖으로 떨어져 나간 그런 형상이 배치가 되어 있네요. 아 춥다. 여러분 추워요. 자 휠에는 링컨이라고 이쁘게 잘 적혀 있는 거 볼 수가 있고 역시 휠도 이 수많은 시련을 겪은 것처럼 다 백화현상 다 보시게 됐죠? 알루미늄 휠인데도 불구하고 군데군데 다 이렇게 백화현상 그러니까 희게 변하는 그런 좋지 못한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후면부 볼게요. 링컨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타운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엠블렘 하나가 빠졌네요. 알이 자 전체적으로 투박해요. 그죠? 굉장히 뭐 공격적이고 혹은 굉장히 날렵하고 그런 느낌은 들지 않고요. 그냥 무슨 감자 느낌? 그냥 구수하고 아주 고소한 고구마나 감자 느낌을 가득 풍기는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진짜 감자 냄새가 나고 고구마 냄새가 나진 않아요. 자 이 뒤에 이 필라 형상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예전에 오피러스 차량 있죠. 기아의 오피러스 차량이 이런 형상을 딱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감이 굉장히 독보적이었죠. 전면부 라이트 두 개, 그 다음에 이 꺾이는 이 형상으로 인해가지고 오피러스가 굉장히 이 질감이 심했던 그런 차량입니다. 물론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자 뒤에 휀다도 살짝 부식으로 인해가지고요 흉물스럽게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안에도 군데군데 부식으로 인해서 그 형상이 보기 좋진 않은 모습이네요. 자 조수석에는 아까 그 달렸던 번호 스위치 같은 게 없죠. 그 신비의 번호 누름 장치가 조수석에는 없네요. 오직 운전자만을 위한 장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하부 부식 한번 볼게요. 자, 아이고, 자, 어휴,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자, 손을 한번 대고요. 전체적으로 상태가 정말 좋지가 않네요. 야, 이거 외제차인데도 불구하고 상태가 어떻게 이렇게 좋지가 않을 수가 있지? 사실 외제차에서 이런 형상의 부식들은 보기가 힘들어요. 마치 우리나라 차량 거의 똑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지? 앞에는 부식으로 해가지고 다 지금 터져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다 터져 있어요. 저거 보세요. 여기도 지금 쇠가 떨어지는 거죠. 쇠가 너덜거리면서 이런 식으로 야 이게 쇠가 너무 떨어지는데 야 이거 우리나라 차보다 더 심한데 이거 왜 이런 거지? 여러분들 이 링컨 차 이거 왜 이러나요 얘? 너무 썩었어 썩어도 그죠? 야 이거 제목은 외제차도 썩을 수 있다 뭐 그런 썸네일로 가야 되나? 자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은 썸네일 아이디어가 불끈불끈 마구마구 막 샘솟는데요. 요 촬영은 야 외제차도 썩을 수 있다라는 어떤 슬로건을 달고 영상을 올리도록 해야겠어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아무거나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엔진 부분 저도 몹시 궁금한데요. 저는 이미 봤죠? 한번 봤어요. 체력팔 때 한번 봤으니까 자 지금서부터 본네트 열어서 엔진룸 뭐가 이상한지 좀 이상해요. 엔진이 너무 옛날 것 같아. 자 그 엔진룸 제가 열린 건가 잠깐만 열렸다 열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저는 비에 젖어도 되는데 이 카메라가 젖으면 안 돼요. 자 여기 뭐가 하나 튀어나왔고요. 자 이거를 들면 올라가겠죠. 자 역시 좋다. 자 유압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그 고품격을 한층 더 살려줬고요. 자 전면부 스티커가 있죠. 자 이 차량은 사고 유무는 보지 않겠습니다. 단순히 엔진 여러분 엔진 한번 보세요. 엔진이 제가 봤을 때 여기 뭐 사람 한 명이 그려져 있는데 눈사람이
V 썰매를 타고 있는 형상임을 알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안에 엔진룸 자체가 같은 동급의 유럽이나 독일차보다도 너무, 아, 이런 표현을 해야, 이런 표현을 좀 하면 이게 좀 약간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허접해요. 허접이라는 표현을 내 방송에서 써도 되는 건가? 아, 그냥 딱 봤을 때 너무 올드한 옛날 감성이 마구마구 뿜겨져 나옵니다. 엔진 보세요, 이게. 동급의 2003년 타차량 보면은, 외제차 보면은 엔진이 이런 식으로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뭐 벨트라든가 전체적인 뭐 배기 라인, 흡기 라인, 그 다음에 뒤에 케이블 등등등 이런 식으로 마구마구 성의 없이 쑤셔놓지는 않았는데, 이 차량은 특이하게도 굉장히 낯설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뭐 예전에 저거 포니 봤을 때 그 느낌이에요. 딱 엔진 자체가 마치 카브라테 엔진 같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설사 이게 카브라테 엔진인지 저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저는 차량의 제어과 기능들 전혀 모릅니다. 아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도 정확히 카브레타 엔진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딱 봤을 때는 올드한 감성이 너무 많이 느껴지고요. 군데군데 이 하네스 배선들 자체도 기존의 타 외제차들과는 굉장히 감성이 다른, 굉장히 좀 없어 보이는 저렴한 그런 차량의 형상임을 알 수가 있답니다. 배터리도 솔라이트 배터리 껴져 있고요. 군데군데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파워 스테어링 오일 해가지고 과잉 보충하지 마시오 라고 적혀 있고요. 엔진룸은 이게 엔진이 잘 작동이 할까요, 이게요? 야, 이 엔진이 일단 힘이 세 보여요. 딱 봤을 때 다른 건 못 느끼겠습니다. 저는 하부인데 군데군데 부식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여기도 부식으로 인해가지고 뭔가 터질랑 말랑한 그런 단계이고요. 아, 이 우산만 파지 않았으면, 우산만 들지 않았다면 제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포인트를 하나하나 지적해드렸을 텐데, 자, 한 군데만요. 자, 여기가 지금 썩어서 너덜거리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됐다. 비 맞으니까. 자, 요 차량의 휠하우스는 아마 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부분도 뭔가 휠하우스의 형상을 한 그런 모습이 배치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정확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얘는 뭐 주걱 같은 게 하나 튀어나왔죠. 얘 뭐죠? 넌 뭐니? 안녕? 손이 달린 건가? 안녕? 죄송합니다. 저 어쨌든 엔진이 힘은 굉장히 세 보여요. 야, 이 힘이 왜 이렇게 세 보이지, 엔진이? 마치 무슨 경기 엔진을 달아놓은 듯한 그런 형상? 그런 느낌의 굉장히 올드하지만 파워풀 넘치는 그런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엔진이 진짜 파워풀한지는 저는 몰라요. 자, 뒤에 트렁크 열어서 후미축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키가 지금 물에 적고 있는데, 이 카메라가 지금 계속 적고 있네. 큰일 났네. 아, 요 장치죠? 요거나 아니면 요걸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트렁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딸깍딸깍 뒤에서 트렁크 열리는 소리가 들리네요. 어우, 야, 이 차가 굉장히 거대하고 큰 만큼 트렁크 아니, 이렇게 하마가 됐어. 아, 입을 벌린 거죠? 야, 이거 트렁크가 올라가지 너무 올라갔다. 아, 뭐야 이거. 자, 이 뒤에는, 야, 이 뒤에는 욕조가 하나 됐다. 아, 잠시만요, 여러분. 이거 앉아가지고 여기서 삼겹살 먹으면 되겠네. 아, 잠시만요. 아, 앉아볼게요,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와, 이 트렁크 이거 왜 이렇게 넓지? 아, 여러분 진짜 경이롭습니다. 이 트렁크 지금 비도 안 와요. 야, 이 비 올 때 여기서 이 삼겹살에, 아, 이 두꺼비 한 자리면 천하를 얻은 듯한 그런 무릉도 오일 텐데, 이야, 이 기분 좋은데?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금 이 뒤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뭐냐, 이게. 야, 트렁크에서 다리를 뻗어도 트렁크가 너무 넓어. 여러분, 제 다리가 쇼다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 다리가 쇼다리라서 안다는 걸로 보이시면, 아,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키가 한 176은 된답니다. 와, 신기하다. 너무 넓어요. 뭐지? 자키죠? 이제 기존에 차량이 어떤 전복이나 혹은 타이어에 파손이 있었을 때 자키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차량을 인근변 수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뒤에 부식으로 인해 가지고 다 썩고 너덜거려요. 여기 보이시나요? 매우 많이 썩었죠. 정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다 썩어 가지고 뭔가 너덜거리고 덜렁거리는 그런 형상의 차량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이게, 야, 퀄리티가 별로 없네요, 차가. 자, 이거 다시 놓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CD 체인저죠? CD 체인저가 있어가지고 여기다 CD를 놓고 여러가지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한번 꺼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차량도 많이 배치되어 있는 CD 장치예요. 요즘엔 이런 형태 쓰이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엔 잘 안 쓰일 거예요. 예전엔 대부분 CD가 이런 형상이었습니다. 체인저죠? 여러가지 다양한 대여섯 장의 CD를 넣은 후에 자유자재로 랜덤으로 프리하게
오디오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장치예요. 여기는 뭐 오프라고 하나 적혀 있는데 온 오프 뭔가 뭔 스위치죠 이게? 뭐 스위치가 하나 달려 있고 여기 안테나가 원래 있어야 되나? 안테나가 원래 있어야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여기 뭔가 신비의 장치가 하나 달려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이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 이 트렁크가 진짜 넓어요. 제가 오죽하면 이 트렁크에 닿겠습니까 지금? 야, 야 트렁크가 어떻게 이렇게 크지? 와, 진짜 거대하고 육중하네요. 와, 놀랍습니다. 자, 여기 백판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백판넬이 안 열리네요. 아, 이거는 백판넬이 열리지 않는 구조네요. 어떤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위로 당겨야 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스페어 타이어는 제가 봤을 때 이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 위에 있는 건가? 어? 스페어 타이어 카바도 있는데 스페어 타이어 카바가 좀 약간 저렴해 보이긴 하지만 있긴 있어요. 근데 밑에 시건 장치, 즉 고정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스페어 타이어는 이 밑에 배치가 되어 있는 형상이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네요. 자, 연료펌프 차단 스위치가 왜 여기 들어있는 거지, 이거? 여기 지금 붙어 있어요. 연료펌프 차단 스위치. 연료펌프 차단 스위치 재설정 방법은 취급설명서를 참고하시오. 아까 그게 취급설명서인가? 자, 이게 뭐냐, 이거? 타이어 교체 방법. 아, 이건 타이어 교체 방법. 자, 요즘에는 이런 타이어 교체 방법이 전혀 필요가 없죠. 이런 방법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보험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상관 두메상골에서도 전화만 하면 무조건 우리를 위해서 감사 고맙습니다 고객님 하면서 달려와주는 아주 소중한 봉사분들이 계시답니다. 그런 분들 항상 현장에서 많이 노력하시니까요. 저희가 따뜻한 한마디, 행운의 한마디, 긍정적인 한마디 항상 전달해 드려야 돼요. 짜증내시면 안 돼요. 자, 지금서부터 탑승을 해가지고요. 2003년 링컨 실내, 잠시만, 실내 상태 저와 함께 이것저것 스위치 구경해보고요. 맛보도록 할게요. 자, 넌 거기 있어. 자,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정말 보슬보슬 내려요. 오늘 날씨도 춥고 기온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자, 일단은 뭐 조그 셔틀 같은 게 하나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이 딱 탄 느낌은 와우, 웅장하다, 놀랍다, 정말 거대한데? 이거 에쿠스보다 차가 더 큰 것 같아요, 느낌상은. 정확히 제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제 느낌에는 일단 에쿠스만큼 정말 거대하고 큰 차다라고 느껴지네요. 자, 핸들 리모컨 왼쪽 오른쪽 배치가 되어 있고요. 에어백이 있는 형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선이 도어속 쪽에 있네요. 이거 열선 맞죠? 열선. 그 다음에 여기 뭐 세팅이 있죠? 메모리 시트. 이 당시에도 있을 건 다 있었네요. 여기 조그 셔틀, 그 다음 미세 조정이겠죠? 룸밀러, 미세 조정 버튼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어락, 그 다음에 각종 버튼류. 이 앞에 전면에도, 이거 VDC인가요? 이거 VDC 같은데? 요즘에 나오는 이런 물결 모니는 보통 VDC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풋브레이크겠죠? 아닌가? 뭐죠? 아, 죄송합니다. 뭐 핸들이 뭐 위아래로 가는 건가, 이거? 아닌데 왜 발목 구두가 있는데 왜 핸들이 움직이지? 잠깐만요. 맞네요. 아, 브레이크에 고조를 높고 낮음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자, 대망의 시동. 과연 이 차량 시동 걸었을 때 어떤 소리가 날 것인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자, 링컨 오리지널 키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초라하게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친구 자체가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초라하지? 옛날 차 감성이 너무 물씬물씬 풍겨요. 자, 일단 키도 굉장히 무슨 주걱, 무슨 두꺼비가 뭐 먹듯이 이렇게 삽입을 해가지고 돌려야 되는 이런 영상이네요. 야오! 자, 와, 시동은 굉장히 우렁차게 잘 걸리는 걸 볼 수가 있고, 지금 시트가 너무 뒤로 돼 있어가지고 자꾸 앞으로 잠깐 옮길게요. 지금 시트가 너무 뒤로 돼 있어가지고 자세가 불편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저 킬로미터죠? 83380.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디스트 투 엠프티 뭐 103 적혀 있고요. 뭐 ABS 불드라 있고 여기 요 오프. VDC 오프. 이미 2003년이라 어떤 버튼 자체들이 제대로 작동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RPM이 180까지 있고 그 안에는 킬로미터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밑에는 변속기 같아요. 자, 변속 한번 변속이 이거 이 변속기가 어디 갔지 근데? 이게 변속기인가? 아닌데? 잠시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변속기가 없어요. 뭐지 이거? 이거 시거 책인데? 이게 안에 있나?
왜 암레스트가 왜 이렇게 크지? 잠깐만요. 이거 안 올라가는데 이거? 잠깐만요. 어? 이게 기어봉인가? 뭐지 이거? 뭐지 이게? 이거 막 또 갔다가 또 앞으로 차가 발사될까봐. 이게 기어봉 같은데요? 오, 기어봉이네 이게. 지금 파크에서 저 깔짝깔짝 되는 거 보이시죠? 아, 이게 기어봉인가 보다. 잠깐만, 이걸 눌러볼까? 이게 지금 안 움직여. 누르고 안 되는데? 어? 뭐야 이게? 앞뒤로 해야 되나? 오! 오! 우와! 우와! 잠깐만! 이거 신기하네! 자, 기어봉을 올려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올려서! 우리 예전에 저 카렌스 차량 비슷하게 올려서, 이렇게 위아래로 조절할 수가 있네요. 와, 이거 신기하다. 자, 신기하네요. 와, 와우. 예전에 카렌스에 제가 이런 거 몇 번 봤었는데요. 조작은 못 해봤는데, 느낌상,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들어요. 오디라고 오프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옛날 감성이 굉장히 풍부해요. 조수석 에어백 있고 운전석 에어백도 있긴 하지만 이 당시에 이게 비쌌나? 용돈이 뿅 비상금이 뱉어 뭐야. 자 천용약이 저놈으로 이 차주분께서 또 약을 주시네요. 야, 여기 약 있는 거 나 처음 봤는데 약이 이렇게 있어요. 약이 야, 이거 있으라 그래도 못 있겠네. 장시간에 있어가지고 전화번호는 가려야 돼요. 와, 약이 또 있는 전용약. 저 감기 걸린 걸 알고 어떻게 또 전용약을 여기다 또 배치해 주셨네요. 와, 신기한데? 여기서 약이 나온 거 처음인데? 썬바이저 안에 또 썬바이저가 들어있네. 이거 뭐지? 잠시만요. 신기하다. 요거를 요렇게 요 옆으로 가리면 요거는 저 정면을 가리는. 이야, 기가 막히구만. 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여기도 옆면을 가리면 또 이 정면을 가리는 이런 투 시스템의 선바이저가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기술 개발이 뛰어났어요. 이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전혀 생각하지 못할 법한 그런 신기술을 많이 펼쳐놨네요. 오, 신기하다. 자, 닫을게요. 자, 전면부 ECM 룸밀러가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위쪽에는 이 썬루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요. 자, 한번 썬루프 열어볼게요. 비가 오지만 한번 열어봐야죠. 닫자. 잠깐만. 닫자. 비가 너무 들이치네요. 닫도록 할게요. 자, 시트는 엠본시처럼 블록블록 튀어나와 있어요. 우리 예전에 이 시트 있지 않았었나요? 어떤 차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차종 중에서도 이런 시트가 이거다. 저 그랜드 체로키. 제가 예전에 그랜드 체로키 구형, 뭐 2002년, 2003년 한때 리비아 나갈 때 많이 샀었거든요. 그 그랜드 체로키가 이런 식으로 시트가 마치 가래떡이 갈라진 것처럼 저런 형상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기억난다. 자, 여기 뭐 열면은 신비의 공간, 신비의 공간이 또 하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여름을 대비해 가지고 부채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저 안에 담배꽁초, 못된 담배꽁초 하나 들어있고요. 동전 냄새는 뭐 그닥 나지 않습니다. 자, 조수석 수납함. 요 안에는 재터리. 재터리겠죠? 아마 어디 사용될 만한 재터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링컨 출고 때 받았던 매뉴얼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각종 통장들이 있고요. 차기부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가방 굉장히 럭셔리한데요. 좋아요. 저거는 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향기라는 겁니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알 수 없는 신비의 장치가 하나 달려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올드하고 육중하고 거대한 그런 링컨 차량이었네요. 여기도 이렇게 조절하는 게 있어요. 뒤에도 옷을 거는 장치가 있어요. 지 이 장치는 뭐지? 너 누구냐? 요거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 뒤에 암레스트 한번 열어볼게요. 띠용. 자, 암레스트를 열면 역시 잠깐만. 이게 뭐야 이거? 와우, 역시. 야,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전동으로 움직이는 거 시트? 와, 대단하네. 이야, 보이시나요? 우리나라도 이런 기능 있지 않았나요? 고급차들? 에쿠스급에는? 처음에는 모르겠는데, 에쿠스는 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와, 지금 이걸로 조그 셔틀을 이용해가지고 시트의 고조를 조절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신기한데? 한 번만 더 해야겠다. 재밌지, 이거 이렇게? 자, 라스트 한 번 더. 마지막. 끝. 자, 너무 하면 루즈하니까 이제 끝. 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는 뭐 특별히 오디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장치, 그리고 여기 팬 있는 거 보니까는 앞에 에어컨도 여기서 장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덜렁거리지? 한 번만 더 해야겠다. 재밌다.
자, 끝. 아이, 죄송합니다. 저희 손맛, 저만이 즐기는 손맛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뺏기게 된 걸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해요. 야, 여기는 알 수 없는 마치 무슨 장롱이나 달려있을 법한 이 손잡이가 하나 달려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군데군데 다 있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야, 이 장롱이나 달려있을 법한데 이게 왜 달려있는 거지? 아, 손잡이가 따로 없으니까 이 손잡이를 이용해가지고 문을 열어라 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메시지의 저항이죠. 굉장히 이거 저 오기 핀 것 같아요. 지금 형상이 왜 이렇게 이렇지? 잠깐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야, 이거 올드해도 너무 올드하다 이거는. 자, 이쯤에서 크락션 한번 울려보고요.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크락션. 어우, 야. 요! 자, 갱스터들 저리 비켜! 호, 갱스터! 아, 죄송합니다. 신나가지고요. 자, 워시액 한번 작동해볼게요. 아, 이게 아니죠? 아, 소리 저도 모르게 워시액 하다 이렇게 이게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오늘 너무 웃는데? 자, 이거 워시액. 잠깐만, 이거 또 워시액이 또. 잠깐만, 돌리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네요. 워시액은 누르는 건가? 나오네. 이야, 역시! 엔진과 마찬가지로 와이퍼가 미친 속도로 시속 200km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만. 또 2003년식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와이퍼를 조작하는 순간 와이퍼가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자, 시동 크고요. 야, 왜 안 빠져? 잠깐만요. 아, 키가 막. 아, 이렇게 하면은 키가 안 빠지고요. 이렇게 돌려서 빼면, 아, 키가 빠지네요. 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쯤에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열고, 자, 일단 열고, 뭐 이것저것 신기한 기능이 많이 우수에 배치되어 있었던 링콘 차량이네요. 신기하다. 아, 죄송합니다. 자꾸 거담이 나와가지고. 자, 차량을 실제로 보게 되면 이 길이에 놀랄 법 한데요. 와, 정말 길고 웅장하고 크네요. 와, 크고 이쁜데, 이거? 크고 이쁘고 아름답고 육중하고, 야. 야, 미국차가 괜히 미국차가 아니네. 유럽차에서 또 볼 수 없었던 특유의 묵직함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네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제가 너무 블라블라블라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의 귀가 살살살살 간지러웠을 텐데 여기까지 참고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가 보슬보슬 내려요. 저녁에 가가지고 우리 학생분들께서는 일과를 마치고 못다했던 공부하시고 우리 직장인분들께서는 요거 한 잔, 이런 날은 저 파전이나 부침개에 막걸리 요거 한 잔 하는 그런 행복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러갑니다. 항상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와 함께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댓글 하나하나가 노력인 거 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들의 사랑 겪고 있으니까 제가 구독자가 700명, 800명, 900명, 1000명, 10,000명, 100,000명은 제가 꿈이죠. 한 10년 정도 하면 10만 명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제 목표는 10,000 명입니다. 10,000 명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싶네요.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항상 저희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 중고차 수출 박충기입니다.